너 지금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다 알아들었어? 목청 터지게 지금 할아버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 다 얘기 들은 거야? 네. 목포가 얼마나 훌륭한 곳이냐. 이런 곳에서 오늘 강훈이하고 너 내 이름 알아? 너 내 이름 아냐고? 까먹었어요. 까먹었어요. 아, 이거 한편의 뮤직비디오예요. 야, 아니, 어, 이거 불 나오니까 이게. 아, 이 불어서 어떡할 거야. 아, 어떡할 거야. 아, 어떡할 거야. 내리지 마, 내리지 마. 야, 이거 뭐야. 누가 선샤인에 나왔다고? 내 엄마 죽고 가가 하니까 너 그거 들고 돌아오시는 거 아니냐. 아주 강렬했어. 할아버지는 뭐예요? 나는 뭐냐고? 너 선배 이름이 뭐예요? 안 밝혀졌어요. 너 내 이름 알아? 너 내 이름 아냐고? 까먹었어요. 까먹었어요. 어, 나 지금 죽는다. 너 내 이름도 모르고 지금 너 나오고 지금 같이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? 그... 진짜... 에이, 마 싫어. 아니, 어떻게 이름도 모르고 지금 내가 지금 다... 와, 이거 웃기는 놈 다 보겠네. 변... 변인... 뭔가? 변. 근데 아까 나 이병헌... 아니, 그게 아저씨는, 아니야. 이병헌 아저씨는 너 이름 알지만.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냐고? 이름이 뭐냐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? 하고 물어야지. 이름이 뭐냐고, 네가 지금... 조남이... 조남? 조남도 몰라? 처음 들어왔는데? 나 임마 배우고 50년도 됐어. 150년이요? 50년! 아, 50년. 가르쳐줘? 네. 희자봉자다. 희자봉자? 아, 희봉. 어, 내가 지금까지 배우면서 이름 가르쳐줘가면서 내 이름 아냐고 한 건 처음이야, 임마. 알았어. 다 먹었냐? 네. 어, 또 버려, 쓰레기통. 아직 소스를 안 먹었어요. 소스를 안 먹었어? 아주 바닥을 하려구나, 그렇게.